안녕하세요, 필립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헤데라 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헤데라 코인에 관련한 기본 정보 그리고 차트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기사도 제가 가져왔거든요. 기사뿐만 아니라 제가 호재 정보까지 알차게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헤데라 코인 같은 경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3일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 매수하셔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빕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실제로 저한테 감사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 필립스 당신 덕에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감사 인사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호재 정보 알려드리면 더 올라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오늘만큼은 꼭 매수하셔서 네, 여러분들 꼭 상승빔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헤데라 코인과 관련한 기본 정보 살펴봅시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24위에 있다. 24위면은 뭐다? 거의 준 메이저급 코인은 된다. 준 메이저. 상당히 높은 편이죠. 24위. 모든 코인 중에 24위니까 여러분들 신생 밈코인들, 그런 애들 몇 등 정도 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신생 밈코인들 이제 막 덱스 거래소에서 상장돼가지고 덱스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밈코인들이요, 얼마 정도 하냐면요, 한 3000등에서 한 5000등 요정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진짜 많이 높죠. 24등 실제로도 준 메이저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준 메이저.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메이저 코인이 위에 있고 맨 위에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메이저 코인은 똑같이 올라갑니다. 내려가면요 똑같이 내려가요. 거의 동시에 얘네들은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솔라나가 있고요, 수이가 있고요, TRX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시바이누 이런 애들도 있죠. 자, 근데 준 메이저 여기 들어가는 애 뭡니까? 체인링크. 체인링크 여기 들어가고요, 헤데라 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 특징은 뭡니까? 얘네들은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은 올라가긴 하는데 한 발짝 느리게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도 한 발짝 느리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코인으로 이 상승장 다 먹은 다음에 조정장 시작되잖아요. 다시 그럼 매도해버리고 준 메이저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상승장이 이제 조정장이 와도 준 메이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헤데라 코인의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바이비트 보이고 OKX 보이고 코인베이스도 보이네요. 바이낸스 보이고요. 자, 보시면요 업비트, 네 업비트 보이고 빗썸도 보이고 맥시도 보이는데 하나가 지금 안 보입니다. 자, 비트겟이 보이지 않네요. 비트겟. 비트겟에 가면요 그 메시가 선전하는 게 비트겟이잖아요. 자, 비트겟 가면 헤데라 코인이 없다고 하네요. 헤데라 코인 비트겟에 상장하면 상장빔 한번 나올 수 있다. 지금 이미 올라갈 대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상장을 하면은 한 50%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비트겟에 상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 꼭 50% 정도 되는 이 상장빔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사를 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 호재 정보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이쯤에서. 자, 여러분들 호재 정보 제가 들고 왔습니다. 헤데라 코인과 관련한 호재 정보는요 현재 17페이지, 네 17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7페이지 당연히 보겠습니까? 뉴스 나온 적 없고요, 기사 나온 적 없습니다. 저는요 뉴스나 기사로 나오면요 당연히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페이지까지 남아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제가 이걸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그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승리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좀 보시기 편하라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줄 쳤어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는 안목을 찾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제 번호로 헤라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라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선착순으로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릴 거고. 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상단에 보이는 번호는요 제 번호가 맞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제 번호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번호 뭐냐? 네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 번호 맞습니다. 예,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제가 몇십 분, 몇백 분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요, 제가 다 이렇게 못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동료분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 연락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 동료한테 연락이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 동료 혹시라도 제가 저한테 연락이 안 가고 동료한테 연락이 가면요, 동료 말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친절하게 대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는 게 더 많은 친구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야 필립스한테 연락했는데 왜 네가 봐 딴 사람이 연락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좀 신경질 부리시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동료한테도 좀 친절하게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보다 재산도 더 많고 저보다 암호화폐 시장에 먼저 더 뛰어든 친구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친절하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남들이 모르는 정보고 한 2년 지나면 다 알게 되는 정보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모를 때 알고 있어야 그게 진짜 정보예요. 아시겠죠? 남들이 다 알고 뭐 2년 지나면 뭐 그때 다 끝났습니다. 이미 차트 다 올라가 있고 여러분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남들이 모를 때 여러분들 정보 미리 받으셔서 매수 매도 타점, 네, 타이밍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 못 사신 분들 많이 올라가서 서운할 텐데 아직도 늦지 않다, 아직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냐, 내년에 400원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 400원 정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400원이면 지금 들어가면 100% 먹으시는 겁니다. 100% 100%면 1억 넣으면 얼마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배니까 2억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투자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기사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알트코인 헤데라 현물 ETF 신청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호주 암호화폐 투자 기업 카나리 캐피탈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암호화폐 헤데라의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를 신청했다. 네, 호재죠? 그래서 지금 막 저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저 호재도 겹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미리 아셔가지고 선매수 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일 제출된 S1 등록 신고서에 따르면 이 ETF는 헤드라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자산인 HBAR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생 상품이나 선물 계약을 사용하지 않고 헤드라를 직접 보유할 방침이다. 네, 해시 그래프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분산형 퍼블릭 네트워크로 빠르고 안전한 글로벌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고요. 빠르고 안전한 글로벌 거래, HBAR은 헤데라 에코시스템 내에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거래 촉진, 네트워크 거버넌스 참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카나리 캐피탈은 지난달 기관 투자자를 위한 HBAR 트러스트를 출시했고요. 이번 ETF 신청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고요. 또한 이미 솔라나 라이트코인, 리플의 현물 ETF 등록 신고서도 제출했고요. 자, 한편 SEC가 추가 암호화폐 현물 ETF를 승인할지는 불확실하다. 게리 겐슬러 SEC 암호화폐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 게리 겐슬러 이 사람 내년에 잘립니다. 트럼프가 난 내가 되자마자 첫날 게리 겐슬러 잘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게리 겐슬러 우리 꼭 잘리기를 바랍시다. 다 같이.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